이 시간에는 고래 속의 냉기와 습기는 무조건 윗목으로 해서 건물 밖으로 배출시켜야만 방이 따숩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통하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거르기에다 부으면은 처먼지는 뜨신 물에서 출발하는 그곳과 또 냉수가 출발하는 그곳이 서로 양분됩니다. 서로 중간에 중심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뜨신 물, 찬물로 이렇게 나눠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뜨거운 물은 위층으로 흘러서 전체 윗면적에 깔리게 되고 찬물은 더 아래로 가라앉아서 밑층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먼지는 뜨신 물과 찬물이 양분되는 것이 좌우로 양분되는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에는 뜨거운 물, 밑에는 찬물로 이렇게 상하로 양분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들어가는 화열도 초먼지는 아랫목의 중심으로 해서 예열과 동시에 따습게 되고 아랫목은 주로 열층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변하지만은 윗목에 있는 그런 냉습은 조금 위쪽으로 밀리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윗목에서 그대로 냉습층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온기와 냉기가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뜨거운 것은 위로 오르고 찬 것은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뜨거운 하열은 고래 구들장 바짝 밑에 전체 바닥에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 면적을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거운 것은 그게 밀려서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점점 냉기 습기의 층이 얇아지는 것입니다. 아궁에 불을 한 30분 정도 이상 떼면은 거의 열층이 고래 속을 선점하고 냉기와 습기는 고래 바닥 아주 밑에 아주 얇게 이렇게 습기나 냉층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시간이 지나면은 계자리를 통해서 가라앉고 또 계자리 밑에 자침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분 이상 불을 지피면은 거의 고래 속이 뜨거운 하열로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들장 밑에 바짝 붙은 그 화열층만 우리가 구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열이 넓게 쉽게 전 면적을 퍼지게 하는 방법은 저희 구들연구소에서 연구하는 8가지 기법과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하를 따숩게 할수 있고 또 방의 좌우를 나눠서 따숩게 차별 있게 따숩게 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8가지와 또네 가지 이런 합해서 12가지의 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큰 방이라도 적은 하목으로서 방 전체를 고루 따숩게 하는 그런 구들로기가 되는 것입니다.